저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국주 일본은 식민통치의 과거를 반성과 사죄하기는커녕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독도 영유권 침탈 등에 대한 반역사적인 만행이 일본 총리에서부터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 고향의 시장으로서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 두 분이 사무국장님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한맺힌 삶을 통해서 또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여전히 분노와 슬픔을 안고 계시는 이 두 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투쟁에 동참한다는 데서 기립박수로 이 두 분의 할머니께 경의를 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맨주먹으로 9년이 일어나셨습니다. 자주독립과 민족 자존이란 대의 앞에 목숨을 걸고 총칼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00년 역사의 문화도시 고향은 아니 가와지볍씨의 재발견을 통해서 확인된 한반도 5천년 문명의 중심지 고향은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진원지였습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 시기 국제보상운동은 물론 야학운동, 농토개간운동, 3.1운동 등 고향시 곳곳에서 항일운동이 펼쳐진 사실이 고향 600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과 광복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고향 독립운동사의 발간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고향시 선조들의 위대한 항일 독립운동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향시는 부끄럽게도 이러한 찬란한 선조들의 위대한 독립운동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일산 신도시 20년의 성장과 발전에만 너무 집착해왔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안부 어르신 피해자들을 먼 이국 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일산역 등 아픈 상흔도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제국주의 일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지도층의 반역사적인 신사참배는 계속되고 있고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의 지자체 장부터 앞장서서 폐륜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 다마의 의미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오염으로 국가 발전의 출구를 잃어버린 채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위정자들이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악용하려는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에 맞서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향시는 지금이야말로 제2의 3.1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중차대한 인식 속에서 2013년 지난해 3.1절을 기해서 저는 제2의 SNS 역사 독립운동을 주창하고 국제적으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 평화통일특별시 고향이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이념 갈등의 치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시민의 협력 속에 13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서명부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건을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고향 시민 여러분,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간직한 채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역사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어렵게 동참해 주신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고 의미 있는 투쟁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강탈해간 고향의 소중한 문화재인 벽제관 육각정의 환수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 유공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 시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던 때 일부에서는 왜 지자체가 나서서 외교적인 분쟁 사안을 다루느냐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물리치는 역사적인 행동은 주권국가의 민주, 평화, 시민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자 반드시 관철해야 될 역사적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본의 지자체장과 지자체는 폐륜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감사하게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러한 고양시의 노력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고양시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최고의 소통 도시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도 2013년 3.1절부터 주창해왔던 국제적인 제2의 역사적인 3.1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만행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입니다. 이 결연하고도 뜻깊은 길에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행복도시 고향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꽃보다 아름다우신 100만 고향 시민의 위대한 제2의 국제적인 SNS 역사 독립운동을 통해서 신제국주의적인 야욕과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역사적인 배상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